들어왔어요? 네, 마치죠. 출동. 분리를 들어봐야 돼요. 긴장된다. 진짜로 싸움의 현장인 거잖아요. 격해지면 이제 저희가 제지도 해야 되고. 여기 신고까지 들어올 정도면 일단 격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굿모닝. 아유, 주한여 오랜만에. 물어보니까 술집이네, 여기가. 주한여 거꾸로 하면 안 주네. 어디야? 거기 다시 가는 거 오늘? 아니, 오늘 경찰 지구대 체험이에요. 진짜로? 경찰 지구방이네! 주한 지구대. 깜짝아. 여기 사람이야. 아니구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역시 아니야? 아니야. 이 동네 무서워, 인천. 럭키짱이라는 만화 보면은 인천이 싸움 제일 잘하고 그 다음이 수원이야. 충성! 충성! 수고하십니다. 오늘 막내로 근무하게 된 장성규라고 합니다. 충성!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늘 여기 지금 일일 체험이자 명예경찰인데요. 장성규 그 실습생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현상 수배범 한 3명 잡겠습니다. 나쁜 새끼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직원들 잘 대비해가지고 나중에 신고 시 실습을 설정해서 잘 처리했습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 빼고 다른 선배님들은 다 그냥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왜 이렇게 회의가 일방적입니까? 뭐 이렇게 대마실 끝난 다음에 네. 직원들이랑 막 권유사항을 애로사항 있으면은 그래요? 다 듣는 시간을 갖는 애로사항 없으세요, 선배님들? 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내 장비가 잘 있나 확인을 해야 돼요. 삼단봉 같은 경우에는 맨손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군데요. 일단 펼치셔야 돼요. 이렇게. 지구방이네! 방해 엄청 방해. 엄청 딱딱해요. 진짜로? 네. 아, 또 나야. 너 머리 쳐도 되죠? 아, 네, 머리 치면 안 되죠. 머리 치면 안 돼요? 세다 이거. 삼단봉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땅에 꽂으면 이용해. 여기다 해도 되겠다. 네. 수갑으로 확인할게요. 수갑 사용 안 해보셨죠, 당연히? 네, 저는 안 해봤어요. 네, 수갑 같은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는 부분이랑 이제 덮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손목 쪽에. 근데 세게 하지 않아요, 원래? 네, 한번 사용해볼게요. 아니, 선배님한테 하면 안 돼요. 네. 일로 와요. 제이가. 제이가. 이렇게 막 대주시면 안 되죠. 안 하려고요? 그래? 안 되려고요. 좀. 아. 가만 있어! 너 여기 있어!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이거 좀 신기하다. 여기서 안 맞아. 내가 진짜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 방범 진단이라고 방범용 CCTV가 잘 돼 있는지 야간에 무슨 일 없었는지 진단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경찰분들이 직접 이렇게 순찰 돌면서 안전 네. 체크하는지 몰랐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수시로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범 진단을 나왔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 활동이 어려운 적이 있었나요? 네. 3번 정도. 우리 사장님의 지역 사회는 타 지역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은 영등포 한국 근거리에서 하는데요. 네. 시로 오셔서 하신다고 해요. 거기에 비하면은 조금 얘네들이야 못미 덥다. 이제 탄력 순찰을 해야 돼요. 탄력 순찰이요? 네네.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어떤 지역이 위험하다 하는 곳을 탄력 순찰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시약 지역? 네. 아, 여기 왔었던 데 같은데? 여기 저 여기 알바 왔었어요, 여기. 네. 여기서 이거 하시던데요? 맞아, 여기. 야, 여기 벌써 있네요, 여기. 아이고, 이거. 밤이랑 낮이랑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니까. 정말 틈틈이 술집이 다 있네. 여기서 싸움 많이 나죠? 그렇죠, 아무래도. 왜 이렇게 무서운 동네일 것 같아? 어머, 백종원 씨 좀 피눈물 흘리고 계시네. 자, 드디어 우리 경찰 3인방이 왔다. 나쁜 새끼들아, 다 죽었어. 일로와, 인마. 나 총 있다, 인마. 물총, 빵야. 예전에 내가 아니야. 다 죽었어. 젊은 분들 계시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두 분 뭐 하시고 계셨는지요? 네네. 밥 먹으러 가려고요. 아니, 여기서 인근에서 뭐 술 많이 드세요? 아, 네네. 여기는 술자리가 많다 보니까 뭔가 다툼도 많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싸워본 적 있냐고요? 싸워보신 것도 괜찮고 맞으신 것도 괜찮고. 그럼 이렇게 목격한 적은 있으세요? 누군가 싸우는 거? 어느 정도까지 일이 벌어져요, 보면? 그렇게 심한 거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약간 경찰들이 와서 좀 잡아가고 그래요? 네네. 살면서 뭐 경찰서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꼭 말해야 되나요? 아, 꼭 말해야 되나요?
여기 제가 알바했던 술집이거든요. 네. 아이고 우리 민수 사장님. 아우 해병대 우리 그냥 뭐 와봤는데 잘 지내셨어요? 어쩐 일이고. 오늘 여기서 경찰 알바 해야 돼가지고. 아, 이거 수 네. 잘해요. 손 떠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죠? 굉장히 불편하네요. 아, 경찰만 보면 손을 떨어요, 원래? 아, 아니요, 아니요. 가실 거죠? 어, 이제 가야지. 저는 많이 뵀는데. 어디서? 6층에 뭐 싸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때마다. 아, 진짜로? 네. 아니, 근데 진짜 6층에서는 뭐 사건, 사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 10만원일 경우에. 뭐 대부분이 한 80%가 싸움 말고는 우전치식. 우전치식이 안 좋은 법이죠. 5만원 먹고 부전치식을 했다. 네. 그러면 벌금이 5만원인가 그래요. 진짜로? 술값만큼 나오네. 나는 못 내겠다고. 저희는 받아줄 권한이 없으시고 인사로 가야 되는데. 아 정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방송 나가면은 무전치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사실 술 취해서 싸우면 되게 험하게 싸우잖아요. 실제로 많이 다치신 분도 있지 않았어요? 바닥이 다 흥건하게 빨개지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 다른 테이블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뭐 있지만 일행끼리 꼭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 그리고 커플들끼리도 싸우고. 커플들끼리 바닥이 흥건하게 싸워. 다 흥건하지 않아? 똑똑똑. 주홍성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낯이 익는데? 그래! 내 선배님이야! 지금 출근하는 길이세요? 아니, 밥 먹으러 가려고. 평소에 뭐 우리 경찰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그런 거 없으세요? 건의사항? 아 너무 고생하시는데 뭐 바랄 건 없어. 아, 두 분은 혹시 뭐 죄 지은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 이 새끼 잡아! 잡아! 현행범이야! 감사합니다. 이 직업의 복지 영화가 할인되는 가족들끼리 가는 콘도나 호텔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경찰청 유당 맺어서 30% 할인. 그리고 각 지역마다 네. 경찰 수련원이 있어요. 네. 가족 단위로 이제 놀러 갔을 때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오 괜찮다. 네. 반대로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울감이 많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우울감이 약간 저한테도 느껴지네. 그걸 다 들어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그분이 자살을 단념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평화롭게 생활하시는 게 저희 뭐 신고 처리에 그러니까. 현장 나가본 것 중에 제일 무서웠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시는 거 나가는 게 트라우마가 조금 남더라고요. 동료들한테나 말하면 돌아가신 장소가 저희 집 구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 장소 가면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안 좋아지거나. 그렇구나.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지역도 해가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좀 괜찮아져요. 네. 아. 처음 볼 때는 진짜 많이 당황하는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선배님은 제일 힘든 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약간 겁이 없었어요? 되게 많아요. 진짜로? 네. 근데 이 범인들 맞닥뜨리는 게 안 무서워요? 머리랑은 무서운데 행동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옷이 주는 그 자신감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사복 입고 있을 때는 우리를 보면 다 참으시겠네? 들어온 분실물인데 저희가 이걸 접수받아가지고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는 이걸 접수받으면 무조건 여기에 올려요. 분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색상 선택해주시고 실버 이제 접수가 다 돼가지고 네. 전국에 계신 모든 국민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로스트11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시거나 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화장실 좀 잠깐만. 이거 야 틀지 잡아. 자키 자키. 잘 거 없어요? 한 거 들어왔어요? 네 마시죠. 주토. 무슨 사고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소비자와 인정차를 파는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시비 다툼이 되게 많아서 네. 이런 현장 상황은 직접 나가서 분리를 들어봐야 돼요. 긴장된다. 진짜로 싸움의 현장인 거잖아요. 격해지면 이제 저희가 제지도 해야 되고 여기 신고까지 들어올 정도면 일단 격해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요, 아무래도. 네, 김순경님. 아, 도와줄 거예요? 전화리. 저희 매매 단지가 아니라 예, 선생님 주한역 지금 경찰관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 저희 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가까우면 저희가 먼저 가는데 여기는 너무 거리가 있는 데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경찰관 도착해서 할 일 다 하고 있죠.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많은 게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 안전하게 별일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신고가 없다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이제 별 사건 사고 없이 퇴근하고 약간 일상생활 하고 있고 아 무탈하게? 그렇죠. 그런 거니까 저희로서는 되게 기분이 좋죠. 아. 누구 잘못했어?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한역 지구대 장성규 승객입니다. 지금 신호 위반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뭐 급한 사정이 있으셨어요? 왜 갑자기 신호 못 지키셔가지고? 화장실이 못하니까. 화장실이? 단속이 되다 보니까 쏙 들어갔어요? 네. 작은 거였어요? 큰 거였어요? 큰 거. 근데 저희가 교통 많이 잡는다고 해서 뭐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래요?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거 있나? 없어요. 애초에 예전부터 없었어요, 그런 건?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하시면은 근데 이거 많이 잡으면 뭐 돈 받아가냐? 맞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네 소장하고 마!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마! 어? 이런 사람들 없어요, 범인들 중에? 어차피. 수고하십니다. 미추홀경찰서 주한역 지구대 장성규 승경입니다. 신호 위반하셔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내가 동사무소 가야 되니까 지금 가야 된다 얘기 아니라 신호 잘 지키겠습니다. 만세 삼창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14,550원? 기본 시급 1,530원인데 위험 근무 수당이 2,000원이고 정액 급식비 4,670원, 직급 보조비 4,170원. 생각보다 많이 준다. 공무원 시험을 내가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최저 시급이랑 가깝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 아, 저는 약간 겁이 많고 평화주의자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일의 장점, 단점. 뭔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가 됐을 때 불특정 다수의 시민분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보람된 일이지. 단점은 굳이 다른 직업들하고 비교하자면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심할 경우에는 범죄자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제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뭔가 에너지가 뺏길 것 같다. 경찰 이행시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 경범죄라도 만약에 지으면 찰. 찰. 아, 그 버즈 찾으러 오신 거예요? 네. 이거 맞는? 네. 저희가 혹시 몰라서 귀지를 네. DNA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네. 신분증. 네, 신분증 있어요. 본인 맞으시고. 제가 버즈 찾아드렸으니까 버즈 노래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이래도